안녕하십니까. 가죽 한마당의 풍은삼촌입니다. 제가 조금 바빠서 한동안 업로드를 못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한 매듭으로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매듭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뭐 다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차고 있는 목걸이인데, 길이 조절을 당겨서 일단 머리에 차고 목에 차고 이렇게 또 당겨서 길이 조절을 하는, 요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팔찌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3mm 가죽끈이나 끈은 아무 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매듭이란 거는 재료에 그렇게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끈 종류면 다 되니까요. 일단 요렇게 한쪽에 나 15cm 뭐 저같이 손이 좀 투박하면 뭐그 이상으로 다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요렇게 하시고 손가락에다가,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린 도레 매듭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뱅이 매듭이라고, 손가락을 한 바퀴, 두 바퀴 감싸고 이쪽에 생긴 홀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짝만 타이트하게, 그 이쪽 반대도 조금 당겨서,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게 손목 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 정도 반, 하프 정도에 또 손가락 한 바퀴, 두 바퀴 빼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조금 당겨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커팅을 해줍니다. 여기도 커팅을 해주시고요. 그래놓고 이렇게 조금 당겨주신 다음에 살짝 이 반대쪽은 이렇게 조금 더 당겨주시고, 이쪽 반대쪽도 돌아서 매듭 지어진 곳을 조금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뭐이 원줄에 닿지 않는 한에서 이쪽이나 이쪽이나 살짝 이쑤시개 정도로 해서 본드칠을 해주시면 풀리지 않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하셔도 됩니다. 본드칠 하셔도 되니까 하시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매듭해서 해주시면, 뭐 간단하게 가죽끈 팔찌 완성이 됐으니까요. 길이 조절은 뭐 조금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착용하시면서 이렇게 차고서 무릎 위에다 대고 하시던가, 조금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매듭도 아니고 하니까, 가죽끈도 뭐 1야드 사면 한 두세 개, 많게는 네 개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센터가 조금 밋밋하다 하시면 요런 매듭으로, 팔자 매듭으로, 중간에 팔자 매듭 요렇게 위에 오시고 넘어오셔서 밑으로 빼주는 이런 모양.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에다가 일단 꼬고, 위에 줄을 밑으로 이렇게 넣고, 이쪽에 오셔서 처음에 하시듯이 손가락 넣고, 한 바퀴, 두 바퀴 넣고, 생긴 홀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한쪽 되듯이 반대편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밋밋한 것보다는 조금 디자인이란 말이 나오겠죠? 디자인이란 단어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것도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은 이런 반도레 매듭을 이렇게 해서 팔찌 중간에 이런 매듭을 해서 비즈나 참을 넣어서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또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가죽이 조금 생기가 있어서 조금 뻣뻣하지만, 이제 조금 부드러워지면
이런 거를 중간에 넣어주시고 팔찌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 무슨 오링이나 고리를 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작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즈나 참을 넣고 만드셔도 이쁩니다. 요즘은 또 발찌도 하시니까 발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 하시거나 아까처럼 팔자 넣고 하셔서 간단하게 저렴하게 팔찌나 목걸이나 발찌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그냥 간단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이면서 재료에 구애 없이 만들 수 있는 매듭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